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종목 올려주시는 동안 네. 저희는 1부에서 예고 드렸던 코스맥스 봐드릴게요. 그러니까요. 14만 7천 원에 20%고요. 이분은 10% 약간 넘게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상승세를 좀 타면서 오늘 아주 또 세게 또 올라가 주면서 네. 13만 원 근처까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좀 높긴 해요. 그러네요. 그렇죠? 높긴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또 이거 뭐 중국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운영연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보유 의견입니다. 코스맥스 보유고요. 전문가님은요? 네, 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연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장품 회사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이 두드러진 회사가 코스맥스하고 그다음에 애경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시적 자체가 부진하고 과거 대비해서 계속 지금 시적 자체가 곤두박질 좀 치고 있는 쪽인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올해 최대적이에요. 사상 최대적. 회사가 영업이익 단위로 해가지고 2020년도 660억 난 적이 있었는데 올해 1300억이거든요. 그 사이에 다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반토막 이상인데 예상한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예상 화장품 구조 자체가 물론 화장품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 좀 알려져 있는데 예상 물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국내가 아마 한 두 배 정도 많을 거예요. 미국보다도, 아니, 그 중국보다도, 중국 행진 나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국내 쪽에 최근에 중국 관광객 유입에 따라가지고 올해 아마 3분기 같은 경우도 전망치로 따지면 35% 정도 증가할 거란 전망인데 예사 제품 자체가, 실제 괜찮은 이유 자체가, 제품 자체가 ODM과 OEM, OEM 주력입니다. 주문자 상표 내지는 개발자 상품 표시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지고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생활광이나 아모레 퍼시픽에 비해서 예사 제품 자체가 약간 중저가 쪽이거든요. 약 중가 정도 좀 될 겁니다. 아모레라든가 LG 생활광 같은 경우는 럭셔리 쪽의 화장품인데 우리나라가 2, 3년 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그나마 럭셔리 쪽에서 경쟁력 유지가 좀 됐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요. 그나마 그래도 예사 같으면 되는 이유 자체가 중가권 정도에서 또 저가도 안 되거든요. 네. 중가권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상장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전망치로 따지면 예사가 2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아마 460억 나왔을 겁니다. 2분기 때. 근데 작년에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 됐으니까 네. 두 배 넘게 나왔어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온 전망치로 좀 따지면 358억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작년도에 3분기 때 197억이었거든요. 거의 네. 80% 증가입니다. 그만큼 예사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 당체 관광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부터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전부터 꾸준히 유입됐으니까 그 효과를 인바운드 쪽에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로 따지면 예사가 보유금을 제시하는 자체가 아모레 퍼시픽은 저는 여전히 안 된다고 보는 이유 자체가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PER 단위로 지금도 올해 아마 30배, 40배입니다. 내년도도 30배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도도 2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사는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시적성장이 진행이 되니까 2025년도 기준에서 10배 미만입니다. 이게 가장 화장품 회사 중에서 시적 성장을 하면서 밸류션 상으로도 가장 주가가 싸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 종목도 저도 개인적으로 소비주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진 않은데 가장 그래도 실적 중에서 화장품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탑이다. 그다음에 애경산업과 더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예사 차트를 보시면 예사 차트가 뭐 올봉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사가 네. 역사적인 신고가가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 아모레 퍼시픽이 45만 원 갈 때 이 예. 종목의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23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45만 원짜리가 11만 원입니다. 4분의 1 토막인데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약 40% 떨어진 상태죠. 그만큼, 잘 버틴 거죠. 그렇죠. 그만큼 얘기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앞으로 화장품 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회사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올라간 이유 자체가 워낙 떨어졌어요. 실적이 조금 이때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또 네. 단체 관광객 그 효과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충격을 좀 받으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다 떨어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 국내 쪽에서 이런 것도 실적은 괜찮았는데 과다하게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최근에 시적 호전 얘기가 나오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당연히 주가 많이 올라서 빠르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직전 고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직종 고점이면 15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네. 뭐 지적이 두드러기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뭐 선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주가 좀 내려온다 한다면 14만 7천 원 정도 사셨는데 12만 원 정도 초반 정도라든가 내려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노려도 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힘들 때는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실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매도 의견을 주셨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좀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화장품이 하향 산업인 것에 대해서는 늘 인정을 하고요. 네, 분명히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근데 화장품 안에서도 좀 이제 특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중국 모멘텀이 불어왔을 때 퍼포먼스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기 접근을 하는 것은 성향 차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단지 이제 단기 접근을 안 하고 중장기 접근으로 해가지고 좀 가져갈 만한 기업은 무엇이냐? 그럼 코스맥스로 저는 한국 콜마를 뽑거든요. 네. 두 기업 다 올해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고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런데 저는 이미 그거에 대한 주가가 선반영돼서 15만 7천 원까지 찍었다고 보여지고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번에 주가 이제 조정폭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꼭지에서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은 한 21선 언저리에서 이렇게 사신 것 같거든요. 주가가 조금 15만 7천 원까지 갔다가 눌렸을 때 다시 고점 돌파를 한번 하지 않겠느냐. 52주 신고가를. 근데 주가는 못 갔죠. 네, 이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화장품 업황이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종목을 사면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내가 추가 매수 자금 여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언젠가는 소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처럼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결국 시간과 기간 투자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기간 투자를 했을 때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 이 종목이 내가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지만 시간과 기간 투자로 바꿨을 때 그만한 반등 여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죠. 그리고 시장화에 주도권에 주도 섹터의 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함부로 앵커님이나 이건 앵커님 옆에 나와 계시지만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지 이렇게 뽑았을 때 중국 관련지가 최일 순위 선순위에 쓸 수 있느냐? 아니죠. 네, 그렇죠. 답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약간 상식선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실 때 엄청난 계획성과 본인에 맞게 설정을 해서 들어가도 대외변수에 주가 밀려요. 네. 이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교는 늘 신념의 차원이지 않습니까?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좀 급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갱신되기는 올해는 좀 어렵다. 올해는.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 내년에 이제 이 소비 침체가 얼마만큼 좀 부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이 제가 봤을 땐 뭐 그래도 이 기업들은 해외 매출이 좀 있는 쪽이지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좀 진작돼야지만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 여성분들 생각보다 홈쇼핑에서 화장품도 많이 삽니다. 저도 또 젊은 사요. 분들 네. 올리브영 네. 뭐 이런 것도 뭐 PT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렇게 가서 사는 편이고 저도 이 두 회사 제품 한국 코스메스랑 한국 콜마 두 제품 다 써봤는데 저는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제 매수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좀 장기 보유를 해서 갔을 때 기대 수익률은 좀 낮아질 것 같고. 네. 포트나 섹터도 주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 종목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 14만 원 제시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코스맥스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렸는데요.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힘들 때는 실적밖에 없는 것 같고 또 12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매도 의견입니다. 긍정적인 실적과 전망이 있지만 이미 선 반영된 가격대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우선은 목표가를 14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